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홍련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일.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아, 왜 그러세요? 요즘 장이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파란색은 싫어요. 아, 우리 오늘 커플릭인데. 아니, 근데 사실은 오늘 시장 분위기는 파란색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 2000포인트 근접하면서 5월 첫 거래일 아주 상큼한 스타트를 했는데요. 물론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른바 빅3 종목이 신고가를 낸 날이기도 합니다. 뭐 전차 군단은 여전하더라고요. 네. 그 5월은, 빨갛구나. 우리들 세상.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5월은 빨갛구나 우리들 세상. 5월은 부르르. 아,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제가 그 친구들에게 네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친구가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낙폭과대 당신들은 쌍끌이로 매수해라 매수해라. 어떻습니까? 영어로 해라 영어로 해라. 외국인들한테 한다면서요. Foreign friend. 네. 코리아 스톡 쌍끌이. 쌍끌이는 또. 사다가 뭐죠? 바이. 아, 코리아 스톡 쌍끌이 바이 바이 바이. 어떻습니까? 김성 씨, 뭔가 약간. 네, 바이 바이 그러니까 자꾸 바이 바이 하고 가잖아요. 아, 안 되는데. 그게 오늘 나흘만에 빠빠이 했잖아요. 네. 아, 장우 씨. 아, 왜 이래. 그나저나, 오늘 사실은 낙폭과대주에 대한 걱정을 우리 장우 씨가 하셨지만, 오래간만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김성 씨 말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그 화정 씨를 수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대수술 들어가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후유증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관에 의해서 1차 수술은 받았는데요. 이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왜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한 곳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더 아프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다 쫙 어느 정도 일정 강도로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데군데 다 마음에 든다는 얘기네요. 재수술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곳을 집어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낙폭과대주를 한꺼번에 수술해 준 결과 굉장히 좋은 일단은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장훈 씨? 아, 물론이죠. 오버가 곧습니다. 예, 장수가 얘기했기 갑니다.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주식 배틀 1억 쇼도 저희가 잠시 후에는 함께 할 텐데요. 아, 주식 스트라이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진행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는요, 저희 셋과 함께 하는데요. 아, 김수영 장우 씨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서 정말 실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짤 겁니다. 수익률을 내서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지 승자를 가리는 배틀 코너로 꾸려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1부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한 종목 한 종목 멘토 전문가 님들이 살펴주시는 이른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라 얘기하시는 이성대 전문가님이 오늘 아주 특별한 주식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2부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문자와 전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실시간으로 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 하나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는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실 때는요. 어느 팀, 김수용 팀, 장홍 팀에게 상담받고 싶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네. 사연을 곁들여 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하루에도 막 1,000통, 2,000통 이상의 2,000통. 네, 인턴통 이상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이면 사실 저희가 먼저 예를 들어 네, 예를 들어서 집을 좀 늘리려고 돈을 잘 모아놨다가 네. 요거 좀 평수를 좀 더 큰 데로 가기 위해서 요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샀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사연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다양한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우 씨와 커플티도 입은 겸 아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배틀 1억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우 씨에게 좋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 듯한데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환 전문가 그리고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어떤 장기가 있으실지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멘티가 직접 소개해 주리라 믿습니다. 먼저 주식배틀 1억쇼 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주식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루어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페널티가 없다? 재미가 덜하겠죠? 주식배틀 1억쇼 페널티는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가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하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승리한 팀을 의도하는 다른 효과가 생기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용, 장우 씨를 도와 1억 불리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장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멘토 되시는 고승원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리치맵의 F4 냉철한 기계 전문가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꽃미남 하지만 기계와 같은 냉철함도 갖고 계신 고승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식 천왕이라 불리는 박준남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장우 씨?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리치맵의 우라늄. 네, 우라늄입니다. 자, 핵 종목 전문가, 네,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입니다. 중대형주 추세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병부증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주도주 파도차기 운영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천왕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우라늄. 모든 전문가가 다 와도 다 그러시긴데요. 아, 물론이죠. 네, 박진환 전문가님 마음에 드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더 특별히 네,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 죽겠네 진짜. 고양이 어디 목포? 네, 목포입니다. 네, 목포 세발낙지. 예. 예. 언제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아, 참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말만 뭐 하는 거야, 뭐. 그래요. 아, 네.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번에. 네, 알았습니다. 네. 우리 고승환 전문가는 또 어디신지, 제 말투도 왜 이런지. 고승환 전문가의 고향은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예. 네, 근데. 맞습니다. 동양 사람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보통 이제 담나보면은 제가 서울 사람 같이 안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아니 서울 사람처럼 생겼어요. 뭐 보성이나 화성 뭐 요즘 이분이세요. 보성은 왜 또 갑자기 보성이에요? 네. 녹차밭이 유명한. 네. 밭에서 일하시는 분 많이 타셨잖아요. 네. 네. 매매를 주로 밖에서 하시나 봐요. 많이 좀 태닝하셨네. 아니 야외 매매. 네. 야외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요새는 또 이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가 있기 때문에 뭐 산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요즘 예, 시대를 또 이렇게 잘 발맞춰서 전략까지 짜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5월 1달 시작이 됐습니다. 바람도 솔솔, 날씨도 정말 초여름 같아서 밖에서라도 매매를 하고 싶은, 그리고 코스피도 때마침 2000 정도까지는 올라와 주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걸로 나왔잖아요, 고승환 전문가님.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그동안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이거에 이제 관점을 좀 두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투자들은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갖고서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올랐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해서 막 급격하게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랬다가는 다시 한번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더욱더 이제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긴장했던 걸 풀고서 막 지르지 마시고 조금 더 참으셨다가
때를 좀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물려있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서 수익권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사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좀 현금을 더 늘리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포인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자. 특별히 낙폭과대시 오늘 반등은 일시적으로 보인다. 일시적이라고 보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는 뭘 삼으세요?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올랐던 뭐 자동차 관련주로 삼성, 이제 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이제 다른 이 업종에 비해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동안 낙폭과대주들의 매기가 쏠리면서 오늘 급반등을 해줬는데요. 이제 오늘 장 흐름을 쭉 봤을 때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급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물량까지 출회가 되고 있어서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강하게 형성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뭐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잡으셨다가는 오히려 매수와 동시에 손해로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따라서 낙폭과대주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올랐던 뭐 현대차나 기아차들이 조금 조정을 준다라면은 그 종목을 차라리 분할로 매수를 해 가신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보다는 기존에 올랐던 종목군들의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도 역시 낙폭과대주 오늘 반짝 반등이라고 보시는 만약 그렇다면 진정한 순환매,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사이좋게 모든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 순환매는 언제쯤 올까요? 오늘 1990포인트로 끝났죠. 네. 예, 끝났는데 지금 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쫓고 쫓기고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지수가 올라가도 사실 뭐 전차 군단에서도 소수 종목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저기 자동차나 전기전자 중에 저도 삼성 주식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낙폭과대주 해가지고 화학주가 정유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낙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기관에서 건설주하고 화학주를 좀 진입을 했더라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한 1,350억 정도 들어와 있었고 지금 화학주는 1,400 정도 진입을 했습니다. 기관들이.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분들도 이제 뭐 낙폭과대여가지고 워낙 저기 저가니까 한번 진입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들어왔는데 수익이 조금은 나는데, 근데 지금 4월 달을 눈여겨보면 외인들이 한 8천억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네. 유럽 자금이, 들어온 자금이. 근데 4월 말경에 한 3, 4일 경에 지금 지수가 한 3, 4일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 3, 4일 경에 다시 나간 유출된 8천억 정도가 다시 유입이 됐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나 지수를 보면 21선에 안착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쪽 고용 지표나 그 ISM, 그 제조업 지수, 그쪽도 뭐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중국 쪽도 그 구매력 지수, PMI 지수, 네. 예, 그쪽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긴 있어요.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아마 자금이 다시 돌아온 만큼 이번에는 한번 좀 위도 보고 한 50% 이상은 자기 자금에 이상은 좀 베팅을 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붙어볼 만한, 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화면 보니까 그래도 205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상단 쪽이 2050포인트까지 있는데요. 뭐 1950에서 205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아마 단기적으로는 뭐 2050포인트까지는, 예, 그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아마 업종 중에서도 뭐 화학이나 지금 뭐 건설주 쪽에 뭐 진입을 했다, 기관들이. 근데 또 탄력성이나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OCI나 웅진에너지 쪽, 하나 케미칼이나 그 금호석이나 이렇게 업종마다 또 탄력성이 틀려요. 네. 뭐 삼성 주식이라 해서도 또 강하게 가는 삼성 SDI 같은 주식이 있고, 네. 뭐 전기처럼 조금씩 가는 종목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종별 중에서도 단기로 들어가더라도 스윙으로 들어가더라도 탄력성이 가장 강한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진입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그 수익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나온다 할지라도 뭐 화학 섹터 다 고르게 오르는 건 아니니까 역시 그중에서 탄력 제일 좋은 종목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전문가가 또 든든하게 계시니까 도움 말씀 받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점검과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김수용 장훈 씨 포트폴리오 승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용 잠시 포트 수익률 보기 이전에 김수용 씨는 엊그제 삼성증권을 오늘 시초가에 매수하겠다라고 했고요. 장욱 씨는 대동공업이라는 종목을 자기가 원하는 희망가에 사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욱 씨 포트에 대동공업이 들어가 있을는지 그러면 수익률에 도움이 됐을는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 김정 씨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 SL의 상승폭이 더 크네요. 지금 두 자릿수 12%였었는데 지금 13.8% 추가적으로 오늘 더 올라나 봅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시장이 거의 2,000포인트 장중에 회복했었기 때문에 때마침 증권주 편입하면서 오늘 시초가 곧바로 갭상승했지만 하루 만에 수익이 2% 이상 나고 있습니다. 잘 잡았네요. 타이밍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고정현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으로만 채워져 있는 김수용 씨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욱 씨 포트를 한번 열어보죠. 자, 장욱 씨가 지난 월요일에 희망하셨던 종목이 바로 대동공업인데, 네, 농기계 관련 종목이죠. 네, 일단은 잡힌 것 같고 수익도 난 것 같습니다. CJ E&M이 그나마 약간 있던 수익을 다 보합으로 되돌려 놓았고요. S1도 약간 그냥 기존의 수익권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이 그러나 6%에서 8%대로 수익이 더 크게 뛰고 있습니다. 김수용 씨에게 SL이 있다면 장욱 씨에게는 동화약품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장욱 씨도 전 종목이 모두 다 플러스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박준남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는데 박준남 전문가님이 언급한 동화약품으로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장욱 씨입니다. 자, 우리 룰은요, 우리 전체적인 포트의 평균 수익률이 누가 더 크냐를 따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식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욱. 과연 김수용 씨의 연승, 2연승이 나올까? 최종 결과는요? 네, 김수용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0.01%포인트 차로. 와, 진짜 네. 축하드릴게요. 예. 전문적인 용어로 그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겼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깻잎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또 월요일 날 고정현 전문가가 그 시초가의 30%로 잡아라 삼성증권을. 네. 또 그걸 또 말을 듣고 제가 과감하게 네. 시초가의 30%를 잡았더니 수익률이 또 좋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정말 네. 타이밍 기가 막혀서 2천을 딱 보는 날 증권주를 바로 사서 네. 그날 시초가에 아주 수익을 봤던 그런 김수용 씨입니다. 그나저나 장욱 씨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 뭐 대동공업 뭐 소폭이나마 수익 났지만 테라세미콘을 만약 샀었더랬으면 네.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곧바로 뒤집기였는데 네. 대동공업만 산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아쉬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뭐, 저에겐 동화약품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그 동화약품을 또 적극적으로 또 추천해주신 우리 또. 박준남 전문가께서. 그렇죠.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든든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뭐, 2연패 정도에는 까딱하지 않는 또 장욱 씨. 사실은 수익률 차가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대등한 경기였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먼저, 전문가 멘토님들은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겼기 때문에 김수용 씨 포트에 대한 의견부터 고수환 전문가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세미텍과 지난주에 한국콜마. 네. 한국콜마만 잡았으면 지금 또 잘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저는 지금 박준환 전문가 부럽습니다. 예. 제 걸 잡지 못해서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안 살라고 안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저보다 낮게 사시려고 하니까. 막 50원, 100원 그러다가 안 잡혀가지고. 한국콜마도 제가 8,600원을 말씀했는데 그걸 딱 찍고서 네.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거 저 조금만 더 욕심을 버렸으면 네. 잡아서 지금 어느 정도 높은 수익률 좀 챙겨가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준남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네. 뭐 만 원짜리 종목이다. 그럼 네. 전 다음날 11,500원에 살려고요. 아, 그 이상 뭐 100원, 200원 그렇게 막 싸게 사지 네. 않아도 그 이상 수익 15% 일단 급등하게 만들어 놓고 살려고요. 네. 그건 좀 자신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김수용 씨도 그러면 네. 이제 전략이 좀 바뀔까요? 우리 고수원 전문가님께서 종목은 그, 맞는데 사실 종목들이 네. 정말 주옥 같은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한 번도 예. 포트에 담은 적이 없어서 한달에도 잡혔으면 제가 정말 네.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 뭐 저희 위로 오세요. 저 진짜 저쪽으로 가고 네, 싶어요. 저희 팀으로 오세요. 네. 아, 둘의 사이가 일단 마트레이드 한번 아니, 근데 서울분은 또 그쪽으로 또. 네. 근데, 오늘부터는 고승환 전문가를 존중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시초 매수 나가나요? 시초가로 꽉 잡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종목은 둘 다 그냥 시초가로 다 갖고 왔습니다. 아. 일단 잡고 시작하자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라든
포트를 넣어서 스윙률을 좀 더 높게 네.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옥 같은 종목을 이제 김수용 씨가 또 담으려고 하고 있고 전문가님도 그에 맞춰서 가격을 설정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네. 현재 김수용 씨 포트를 좀 살펴주세요. 사실 종목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네. 예전에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부터 엄청 많이 있었는데 급격하게 좀 줄었습니다. 네, 급격하게 정리한 하루가 있었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날 좀 우울한 날이 있었어요. 비가 네. 왔나요, 그날? 네. 다 팔고 싶더라고요. 네. 그때 지금 SL하고 지금 삼성증권이 있는데, SL 같은 경우는 뭐 그때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꾸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수익률이 꽤 나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차 목표가인 2만 원은 사실상 도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목표가를 한번 올려주셨는데 지금. 2만 원 좀 넘어서 2만 1천 원대까지 봐도 뭐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때 가서 2만 1천 원대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익을 한번 실현하셨다가 다시 이제 흐름을 보고서 재차 진입하는 그런 전략도 좀 좋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밑골을 달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도 충분히 아직까지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고요. 혹시 SL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높은 가격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번 더 눌리는 과정을 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를 하셔서 2만 1천 원대에서 이제 한번 이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한 3%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추세를 돌리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 역시도 지금 지수 자체가 2000선을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충분히 괜찮은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5만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만 잡고서 짧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욱 씨, 지금 네. 기존에는 지금 5만 6천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네. 고종훈 전문가님이 예 같은 곳이라도 다른 목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낮춰서 짧게 볼 생각도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삼성증권 짧게 또 보고 싶네요. 갑자기 그렇죠.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요. 김승수 씨도 은근히 기분 파신 것 같아요. 뭐 비 오면은 싹 정리 한번 했다가. 비 오는 날은 매도하고 싶고요. 네. 날씨 좋으면 막 매수하고 싶고요. 네. 네. 오늘 같은 날은? 아, 오늘 같은 날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싶으시죠? 그럼요. 네. 오늘 같은 날은 그러네요. 네, 네, 좋습니다. 삼성증권 목표가를 약간 더 낮게 잡아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고, SL은 이제 현금 확보할 준비를 좀 슬슬 하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홍 씨 포트에 대한 주식천왕님, 박준남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나저나, 효자 노릇을 하는 게 박준남 전문가님이 언급한 종목이에요. 동화약품.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뭐 나이라도 어리면 이렇게 방당이라도 두드리면서 이거 그랬지 하고 싶은데. 네. 나이 어리실 것 같아요.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아, 장훈 씨가 훨씬 많죠. 나이가 네, 우리 박 전문가님도 제가 좀 동안입니다. 박준남 전문가님도 이제 불혹의 나이예요. 네. 어, 그래요? 네. 불혹의 나이가 되니까 무혹이 차더라고요. 비결이 있다고 하면 네.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또 많이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비결을 언급하시는 건 동안 예, 예. 아, 예. 항상 그럼 장호 씨의 비결은 뭔가요? 네, 자 종목 좀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장웅 씨가 가지고 있는 포토가 동화약품 네. S1 그리고 CJ E&M 대동공업 네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로 지금 선두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시장이 출렁이면서 변동성에서 잘 견디고 또 우량한 재무 구조와 또 앞으로 그 남아있는 재료 인상 3상에 대해서 실적이 또 가셔야 되는 그런 전망 때문에 큰 거래 없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만 하고요. 그리고 S1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기 우리 국내 보안 업체 또 1위 업체인데 이게 아마 내수주이니까 탄력성이 그렇게 좀 떨어진 부분은 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교체를 해도 어차피 지금 단기가 장으로 돌아섰으니까 좋은 탄력성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CJ E&M을 제가 또 한 2주 전인가 들고 나왔죠. 예, CJ E&M. CJ E&M도 내수주잖아요. 예, 예. 내수주라기보다는 이제 그 내수주는 국내 소비나 그 내수에 관련된 거 사실 이 CJ E&M 같은 경우에 신장주인가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수주하고 그 지수랑
연관이 별로 없는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실. 예. KTENG나 뭐 음식료 관련주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라고 하지만 CJENN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같은 거나 영화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엄격히 내수주, 성격을 띠지만 내수주는 아니고요. 예. CJENN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며칠 정도 탄력성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방송상에서 좀 말씀하기도, 언급하기도 좀 그런데 노출이 되면 사실 좀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나 안 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저 장웅 씨나 좀 다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배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탄력성 부분이나 또 승패에 또 연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좀 크게 탄력성이 없으면 우리 장흥 씨한테 좀 매도하고 다른 전문가 추천이 들어오면 그 종목으로 교체하라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S1 그리고 CJENM은 약간 예,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예, 예. 근데 만약에 예. 시청자분들이 CJENM을 만약에 진입을 해서 방송을 보시고 가시고 있다. 네. 그러면 아마 지금 버린다면 물론 주식의 바닥은 없지만 뭐 바닥은 찍고 나서야 그게 바닥이지만 CJENM을 만약에 버리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싼 가격에 버린다. 이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를 딱 지키시기만 하시면 아마 역사상 전저점에서 저기 사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한 종목 남아있죠. 대동공업. 예, 대동공업이면은 뭐 농기계 관련된 거죠. 네. 농기계 관련된 건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주가가 가볍고. 네. 그렇죠. 뭐 거래량도 크게 많지는 않네요. 예, 보시면. 예, 거래량이 4월 초에 좀 대량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지금 거래 없이 상승을 하면서 계속 이게 저점을 높여갔죠.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재무 구조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매출이나 뭐 단기 순이익이나 그 실적 면에서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농기계이다 보니까 뭐 급격하게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은 좀 없어요. 근데 실적 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물론 또 그 자사주나 그 회사 주주들이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회사에서도 무슨 이제 또 무슨 좋은 뉴스거리가 있으니까 아마 또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면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거래가 붙었으니만큼 대동공업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양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전문가로부터 한번 들어보았고요. 이제 우리 주식배틀 1억쇼에 백미랄 수 있는 페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가 2연승했기 때문에 장우 씨 포트에 있는 한 종목을 매도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고민할 수 있는 결정의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네, 김수용 씨 표정을 보니까요 마음의 결정을 한 듯합니다. 김수용 씨가 매도시킬 장욱 씨 포트의 한 종목은요? 네, 일단은 그 동화약품이면 참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화약품 갖고 싶어요? 저 어제 넘어져서. 후시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도 당하면 아마 소화가 네,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활명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네.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뭐 날도 더워졌는데 부채가 네. 필요하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제가 갖고 있는 SL하고 그 네. 이름이 비슷한 게 좀 거슬렸어요. 예? 감히 SL과 이름이 비슷한 아까 짝퉁 같고 S1 매도입니다. S1이요? 네. 아 그럼 우리 누가 지켜주나요? 아 보안 업체를 들어버리면 부채가 큰... 있잖아요. 아 부채가 부채가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S1 매도시키는 네? 걸로 결정. 대신 네.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밤에 불침범 사용했네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이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S1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아마 상의하에 결정 내려진 걸로 아는데요. 네네 생각 같아서는. 주식천하님 종목을 매도시키고 싶었는데 배가 네. 아파서 그래도 S1을 이제 매도를 좀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고 사셔서 수익권에 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만 5천 원대까지는 거기만 뭐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느리지만 꾸준하게 상방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이제 뭐
S1 같은 경우는 회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갖춰져 있는 종목군인 만큼 조금 더 이제 홀딩을 하시면서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 성격상 약간 팔짝팔짝 뛰는 토끼의 어떤 그 수익률 싸움이기도 해요. 거북이 같은 꾸준함이 또 있으니까 S1 종목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룰대로요. 김수용 씨가 매도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장우식 포트에서 내일 시초가로 S1은 매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경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용 씨 연승은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내 종목이 하나도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고승원 전문가님,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신 종목은요? 네, 오늘도 역시 두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똑같이 기간은 2주. 단기간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서원인텍이라는 종목군입니다. 두 종목 역시 뭐 시장과는 조금 정반대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한번 잡아보신다면 최소한 뭐 1, 2주 안에 충분히 10%대의 그런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름에서 봤듯이 대충 어떤 기업인지는 다들 좀 아실 겁니다.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이죠. 이제 한 시장 점유율이 한 국내 한 45% 정도를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조금 이제 둔화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주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들을 이제 부식시키면서 다시 점유율 자체가 좀 증가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매출 외에 이제 치과 의사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이런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구간이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이제 강사들을 이제 보내서 점차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연평균 한 30%대 높은 그런 성장률을 좀 지속을 해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 지역이 미주 지역이나 뭐 유럽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중국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도 이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격, 제품이 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70에서 80%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적인 그런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그런 효과나 기대감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번 했다가 빠르게 지금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한 2%대에서 새롭게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하지 않고 내일은 이제 시초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네, 말씀을 드리고, 드디어 고승환 전문가 입에서도 예, 네. 시초가 이제는 시초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가격을 정해주면 최대 저점으로 잡아는 드리는데 이제 거기보다 더 낮게 잡으시려고 하니까 네. 안 될 것 같아서 시초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2,300원대 정도에서 아 이제 김수용 씨를 위한 가격과 시청자님을 위한 가격이 네. 따라 나오는군요. 예, 12,300원? 제가 얼마나 종목을 담고 싶으면 예. 그래서 그렇다면 만 원에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담아주세요, 김정은 씨. 네. 시청자분들께서 12,300원대 정도에 잡으시면은 좀 저점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내일 제가 못 사면 진짜 오스템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네.
원투원투. 네. 아, 그러니까요. 원투원투기. 네. 예.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14,000원대니까 이제 1차적으로 14,000원대 목표가 좀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한 11,600원대 정도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일시적으로 흔든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 빠른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딱 거기 상승의 스타트 부분만 안 깨면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121선까지 회복한 오스템 임플란트 늦지 않게 빨리 사자 의견이었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서원인텍이라는 종목군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시한 가격대만 잘 지켜주신다라면은 위험성 없이도 이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키패드 그리고 이제 부자재나 와이브로 관련된 부품에서 이제 매출을 주력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S3 앞으로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껏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서원인텍이 이제 이 갤럭시 S3에 이제 물량을 이제 공급을 한다는 점에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삼성의 베트남 공장에서 지금 서원인텍의 베트남 공장이 차로 불과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배나 이런 비행기로 멀리서 물건을 보내야 되지만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부품들을 차로 불과 한 20분 거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이제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베트남 공장의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실적도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130%대 이상의 이런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충분히 그동안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갤럭시 S3 이른바 수혜주인데 정확하게 어떤 그 부품을 공급하나요? 고어텍스 이제 방수 기능이라고 하죠. 아. 그 부분에 이제 물량을 독점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수혜주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이제 갤럭시 S3 수혜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PCB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이제 갤럭시 S3 관련주들을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손에 꼽힐 정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갤럭시 S3와 관련 수혜주를 고르신다 하더라도 이런 선발에 있는 그런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차트가 궁금해 치고 올라온다고 하시니까요. 네. 예. 네,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 차트만 보면 사실 좀 겁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어머, 하지만 신고가. 예. 그렇죠. 신고가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좀 낮게 잡는다고 어중간하게 횡보나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사실상 좀 한다라면은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한마디로 확률 5대5의 그런 도박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오늘과 같이 방향을 완벽하게 튼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라면은 확률을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차트가 좀 더 갑니까? 아니면 약간 눌립니까? 약간 눌려주면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게니까 더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됐을 때는 주가가 이 탄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이슈들이 같이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한번 이제 추세를 돌리면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의 메리톡스 같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거 역시도 시초가로 잡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예,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밤인가요? 이거 갤럭시 네. S3 뭐 영국에서 네. 뭐 공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시가에 내일 개불었으면 무조건 그냥 잡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에 잡을 때 항상 소량만 잡으시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수용 씨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그냥 잡으시고 네. 김성 씨. 전 분할 매수 안 하고요. 예. 대우가 좀 시초가에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청자분들께서는 시초가의 일부 좀 잡으신 다음에 분할로 이제 가격을 좀 낮추시는 이런 작업을 해 주신다라면 충분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대를 뭐 7,000원대에서 한 6,800원대까지만 낮춰주신다라면 아주 이제 낮은 가격대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 설정을 해 드리고 손절가는 6,6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 무리 없이 접근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8% 가까이 오른 갤럭시 S3 스웨주 가운데 거의 가장 전면에 있는 서원 인텍까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지금 신고가인데 또 다른 신고가가 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수용 씨, 네. 두 종목 어때요? 서원 인텍은 신고가라 접근할 때 좀 손절선을 꼭 지키면서 네. 소위 말하는 그 선수들이 네. 입장해야 될 것 같은. 한 번도 신고가 매매 안 해봤었죠. 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메리톡스를 네. 갖고 왔을 때도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시죠. 저는 신저가 좋아합니다. 신저가. 네. 네. 또 오스템 임플란트는 약간 끼가 있는 종목 같아요. 네. 서원 인텍은 조금 무섭다라는 그런 반응. 아, 얘는 끼가 너무 많아요. 장우 씨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장우 씨는 어때요? 상대편 종목이지만. 100% 다 비중 실었죠. 네. 성격 같았으면. 네. 100% 비중이에요. 왜냐면 가던 게 계속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죠. 아, 물론이죠. 네. 잘못하면 그냥 낙마하면. 네. 그리고 그냥... 사실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네, 저희가 그 전화 상담이 네. 들어와서 우리 박준남 전문가가 네. 그 당시에 차트를 아까 보니까 네. 상당히 그때 딱 그 되게 낮은 예, 예. 예, 저점에서 잠시만요. 제 기억으로는 박준남 전문가가 그때 네, 계속 보유를 하고 포인트였죠? 네. 포인트가 예, 차트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예, 여기에서 전화가 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아주 그리고 나서 탄력이 쫙 올라가면서 네. 아주 좋아요. 나름대로 보람이 네네. 있네요. 그래도 상담을 잘한 보람이. 예, 네. 그러니까. 또 상담도 잘 해주셨고, 또 너무 또 좋은 종목을 또 네. 잘 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시초가가 확 땡기는데요. 네, 김수용 씨는 약간 네. 정작 두려워했지만 상대편 장우 씨는 또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게 뭐가 무섭냐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되면 고승환 전문가하고 장우 씨하고 짝이 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김수용 씨 박준남 전문가 어떻습니까? 아 저는 뭐...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아 어떻게 박준남 전 네, 박준남 그냥... 전문가의 아니, 의견도 그게 아니라 고소한 전문가하고 저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하신다고요? 그런가요 또? 제가 무슨 장웅 전문가랑 하겠어요? 네 큰일 나죠. 아, 좋은 거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네. 뭐 어떤 네, 380원짜리 뭐 220원짜리 네. 환기 종목이요? 환기, 투자 환기 종목.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김수용 씨 포트가 새롭게 또 어떻게 꾸려질지. 일단 김수용 씨도 조금 고심에 들어가는 그런 표정인데 말이죠. 장웅 씨 포트폴리오를 이번에는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시겠습니다. 네, 예. 일단 기대됩니다. 종목 상담에 저기 앞서서요. 네. 일단 우리 김수용 씨 보면 좀 보수적. 이고 우리 장웅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이에요. 네, 호전적이죠. 예, 예, 좀 호전적이고 적극적인데 일단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미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사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우량주나 코스닥이나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못하면 추격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전자 전차군단 계속 떠들어대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이 들어왔지만 전기전자 쪽에 조금 눌림목이 있었습니다. 네, 맞았죠. 뭐 중공업 쪽, 운수장비 쪽, 중공업주는 좀 갔지만 IT 쪽, 전기전자는 좀 눌림목이 있었죠. SDI나 삼성전기나.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징검다리나 우리가 첫 단추를 이렇게 딱 맬 때 첫 단추가 맞지 않으면 밑에를 아무리 잘 매더라도 이걸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주를 다 정리를 했다. 근데 오늘 화학주를 정리를 해서 삼성전기를 또 아니 삼성 IT 쪽 그 자동차주를 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또 그 구간이 또 쉬어간다는 거죠. 오늘은 또 건설하고 화학주지 않습니까? 네, 잘못 갈아타면 정말 악순환. 그렇죠.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진입을 해서 실패를 했다. 손실이 났다. 뭐 정리를 하든가를 손절을 했든간에 그러면 일단 한 번은 쉬셔야 돼요. 자기 페이스가 다시 오기까지는. 네. 또 어떨 때는 쉬려고 네. 꼭 들고 있으면 전문가님들이 아, 더 늦기 전에 손절하라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안 되면 쉬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뭐 다 보험 같은 거 하나씩 다 들잖아요. 네. 근데 주식하시는 대부분들이 보험 같은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주식 네. 보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리스크 관리라고 이제 또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험은 다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치고 그렇죠. 보험 안 드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 항상 우리도 보험을 드는데 꼭 주식에서도 보험을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형주 네. 추격 매수를 할 만한 시장은 아니고 일단 네. 언제나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자라고 하셨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예. 우리 박준남 전문가 오늘 종목은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금호타이어하고 그 앞전에 또 제가 추천했던 기추천했던 동화약품을 다시 새롭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동화약품은 추가 매수? 예, 예. 왜 그러냐면 동화약품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또 한 가지 또 뉴스거리나 앞으로 그럼 동화약품 얘기를 좀 먼저 네. 해주시죠.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윤도현 회장님이 동화약품 회장님이세요. YB에 오 필승콜이 네. 윤도현 씨가 동화약품까지도 네. 그 저기 동명이인이고 죄송합니다. 예, 동명이인이고 예. 그래요. 하여튼간 예, 윤도현 회장님께서 동화약품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기 제약협회 이사장님 그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차기 유력한 후보자예요. 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님께서 기한을 하셨잖아요. 네. 기한을 한 뒤로 뭐 실적이나 뭐 재정비, 경영 전략 강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라인업이 또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다시 가지고 나왔던 게 그 회장님에 따라서 이 기업의 경영의 앞날이 좌우가 돼요. 사실은 그분의 철학과 경영의 마인드가 모든 일에 그 밑에 또 전략적으로 이게 구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사장 이렇게 유력한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아마 여기에서 그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 네. 크게 이렇게 저 시너지를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요 결정이 언제 나요? 이 결정은 아마 지금 네 달이나 다다음 그 6월 안으로는 결정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동화약품에 대해서 아마 동화약품이 4년 동안 꾸준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동화약품 하면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성장성이나 그 줄기세포에서도 많이 소외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이번에 모멘텀을 첫 이제 제가 가지고 나왔던 게 아마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이게 탄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주시를 해보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걸 분석을 잘 해보시고 잘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네요. 앞서서 고승원 전문가님은 김수용 씨 포트 가운데 13% 이상 수익 나고 있는 SL은 지금 신규 매수자리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지금 장우 씨 포트 가운데 8% 이상 제일 큰 수익이 나고 있는 동화약품은 추가 매수. 그 얘기는 네. 곧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화약품을 보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잘 안 봐요. 네. 그냥 일봉하는 사람들은 저 매매꾼들이나 저 일봉을 보지. 저 일봉을 보통 주봉을. 예, 예, 주봉이나 월봉하고 저는 연봉을 안 봅니다. 참고로. 주봉은 최저봉. 예, 주봉이. 맞아요. 예. 그 월봉은요. 봐요. 월봉은 이제 가끔씩 보고요. 네, 최월봉. 예, 너무 길어버리면 또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 보이시죠. 아주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락했네요. 예, 이 종목이 이렇게 나빠서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니에요. 김수용 씨가 좋아할 만한 종목이네요. 그렇죠. 이런 종목이 이제는 갈 때 됐다. 물론 방송 나가서 좀 주춤할 수는 있어요. 뭐 사람들이 많이 하면 또 우리 형님들께서 살짝 눌러주고 또 이렇게 관심을 또 따돌릴 수 있으니까. 예. 네. 수련의 끝자락에 와 있네. 네. 토끼가 거북이 또 따돌린다 해서 토끼가 못 쫓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개인들은 또 토끼 같은 마인드를 가지시고 네. 보세요. 재료 뭐 실적 다 뭐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뭐 골든 클래스. 예, 네, 거래량 터지면서 아 좋죠. 4년 동안 끝없는 하라. 네. 항상 이런 이렇게 너무 좋죠. 하면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예. 너무 또 몰려버리면 네. 문제가 생겨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항상 이렇게 행복 오랫동안 여기 보십시오. 일단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심장마비를 시키고 예. 다시 한번 심장마비를 시키죠. 잠시만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 또 방송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예. 여기는 또 이제 정떼기 시말리기 작전. 야. 네. 죽이고 나서 씨를 말려서 다 초토화를 시켜야 돼요. 예. 그래야 진정으로 주식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마지막으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우리가 쿠데타를 하더라도 뭐, 예. 네. 하여튼 뭘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명분이 네. 있어야 되고 주식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잖아,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볼 것도 말 것도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동화약품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게 물량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라고 물량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또 투자의 그
저기 습관에 많은 또 변화가 있을 테니까 이 네. 부분을 한번 주시를 해보십시오. 자, 황진님 그러면 네. 분명히 한 달 전인가요? 예. 예. 동화약품을 추천해 주실 때 그 목표가가 있었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목표가를 더 상향 조정하시는 겁니까? 예, 예. 상향 조정해야죠. 이게 지금 제가 홈런주하고 계속 홈런주에서 저는 이래요. 한번 표적을 삼으면 숨통이 이제 끊어질 때까지 저는 놓지 않습니다. 스나이퍼. 예. 예. 스나이퍼. 일단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 돈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네,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 뭐 저기 시스템 다 갖춰져 있는데 매매 잘하면 뭐 재벌 되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목을 하나 잡으면 물론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되겠죠. 수익이 나려면. 네. 제가 다시 한번 동화약품 뭐 한 3, 4주 정도 됐는데 아직도 탄력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아, 벌써 8%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형님들이 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종목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또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피. 예, 네. 저희 코스닥 아닙니다. 예. 동화약품, 예, 매수가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릴게요. 지금 약간 걸어서. 중요한 매물대 걸쳐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거 매물대요? 예. 예, 매물대. 예, 99%의 사람들이 매물대라고 하죠. 예. 아. 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매물대죠. 예, 선 가지고, 예, 딱 오니까 걸렸다. 네. 예, 120에서 걸렸다. 누가 봐도 그래요. 예. 예. 근데 맞죠? 속을 봐야죠. 야. 이게 재료가 없고, 이게 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속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돌파할 수 있는 안에서 이제 좀, 내공이 쌓이고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아 그래서 분석 애널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돌파하고 잡으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분할로 이래 조금씩 들어가면 되죠. 아, 박지상 전문가님이 갑자기 네. 아 그래요 하니까 네. 약해지시는데. 분할로. 아니 물량을 안 줘요. 물량을. 네. 물량이 안 줘요. 사고 싶어도 내일 당장 가서 물량 사고 싶어도 네. 네, 안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동화약품 매수가를 4,900원에서 네. 예, 분할 매수하시고 네. 그리고 목표가는 그냥 단기적으로 1차로 6,600원 네. 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뭐 들어갔다 놨다 하는 종목 아니거든요. 손절가는 그래도 손절가는 있어야 되겠죠. 4,700원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되게 낮네요. 예, 그렇죠. 네. 이거 4,000 아무리 좋은 조식도 밑으로 내려가면요 일단 후퇴니까 네. 일단 손절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 기존 목표가가 6,000원이었는데 6,600원으로 예, 예, 동화약품 예. 상향해서 얘기를 이거 이런 거 보면 절해야 돼요. 저기 차트 앞에다 딱 놔두고 네. 저라면 딱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장우씨? 네, 고시래.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 금호 타이어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호 타이어. 어? 넥타이 껴져 있는 게 금호 타이어인데? 예, 금호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하면은 금호 아시아나. 예, 금호 아시아나 예. 뭐 아시아나 항공. 예. 예, 타이어 왜 타이어주를 가지고 나왔냐면 지금 자동차 전방이 그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부품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가 좋으면 또 타이어도 부품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주들이 좋아요. 넥센 타이어, 뭐 동아 타이어, 뭐 네. 한국 타이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2, 3년 전만 해도 우리 타이어 하면 넥센 타이어였어요. 네. 넥센 타이어 품질이 이거거든요. 저 넥센 타이어 저기 직원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 근데 요즘 근래 이제 뭐 다른 타이어들이 좀 치고 올라왔는데요. 금호 타이어가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어요, 이놈이. 예, 이 녀석이. 죄송합니다. 차트를 보시죠. 안 좋은 악재가 막 계속 나왔었죠. 예, 예, 뭐 이렇게 예. 이제 이게 또 말씀드리기는 방송에서 그러지만 정치적으로 기업은 정치 흐름을 타고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지속 또 눈여겨봐야 돼요. 엄청난 하락을 했죠. 이런 주식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3주 전만 했는데도 지금 3주 전에 그 상승력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네. 그 수급이요? 수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이 수급이 이 녹색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기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아. 그렇죠. 이런 건 일반 정보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 녹색 선을 보십시오. 아주 좋아요.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좋고 이것을 제가 또 데이터베이스 했어요. 천만 주 순매수액. 1200억 원, 평균 매수가 13,000원, 현재가 한 10% 정도 났어요. 그게 나름대로 좀 말씀드리기 자세하게는 좀 펀드 자금이 좀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방송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조심스럽긴 하는데, 네. 그래도 어차피 또 뭐 노출이 됐다고 해서 큰 자금이 안 갈 게 안 가고, 갈 게 뭐 못 가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뭐 딱딱지 해가지고 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되고. 네, 한국 타이어도 굉장히 실적 좋았는데, 금호 타이어도 실적이 좋겠네요. 예, 당연히 좋죠. 왜 그러냐면 타이어 원자재 값이 이번에 또 하락이 천연 고무 값이 인하로 실적 상승이 또 되어 있고, 네. 작년에 그 손실 대손 충당금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 부분 효과도 있고, 또 수급하면 보셨죠?
하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 있고 예, 그리고 탄탄한 주주 구성.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다 메이저급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할 것도 없고 네. 일단 저기 매수 매도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보시면 차트를 보시고 제가 항상 저기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방송상 제약,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예, 잠시만요. 주식 차트 예. 지우고 봅시다. 일단 저희 주봉으로 일단 우뚝 섰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22선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예. 22선 꼬그라지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예. 쳐다보지 마시고 금호타이어 매수가 14,000원 매수가 14,000원을 잡으세요. 14,000원 잡으면 목표가 18,000원 예. 짧게 잡아서 18,000원 네. 예. 그리고 손절가 13,500원 왜 손절가를 13,500원이냐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 게 시장이에요. 시장 차트, 수급, 뉴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니까 예, 시장 관계상 손절가를 나갑니다. 손절가는 꼭 지키시고 아, 저 방송 보고 매수했는데 손절가 안 지켜가지고 또 이렇게 타격 입으지 마시고 손절가를 지키시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주식전황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좋은 종목을 분석을 제대로 해서 가지고 나오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이렇게 간단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준남 네. 전문가 금호타이어 동화약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고승원 전문가가 오스템 임플란트 서원인텍을 김수용 씨를 위해서 준비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김수용 장우 씨가 이 같은 멘토링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전략템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10초 다 지나갔습니다. 10초 시간이 참 빠르죠. 먼저 김수용 씨가 결정을 다 한 눈치인데 김수용 씨 최종 선택 결과는요? 네,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시초가로 20%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원인텍은요? 갤럭시 S3 수혜주? 제가 뭐 썩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매매하기엔 좀 버거운 상대인 것 같아요. 원래 신고가는 속아도 산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아, 전 많이 속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는. 아니요, 뭐 나쁜 회사가 아니라 제가 매매하기에 좀 벅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만 20% 시초가 매수. 김수용 씨 최종 결과 들어봤고요. 장욱 씨는요? 네, 저는 사실 그 오늘 주식 전황이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셔서 금호타이어하고 동아품 추천해 주셨는데 서원인텍까지 네, 세 종목을 다. 네. 그죠? 전 모두 다 사랑하리. 네네. 네. 아니, 좋은 종목은 전 다 삽니다. 예, 돈이 네. 근데 그만큼 되나요? 쓸어담네요. 네. 예. 자, 그래서 금호타이어는 비중 20% 매수가 14,000원. 왜 부담을 안 느끼냐면은 그 사실 손절가가 낮습니다. 13,500원. 네. 손절가를 잘 지키기 때문에. 예, 예. 네. 비중 20%에서 매수가 14,000원 매수하고. 예. 그 다음에 동화약품 추가 매수 강의 추천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제가 4,500원 때인가요? 예. 그때. 사실 매수했었는데 너무 저가에 우리가 담다 보니까 네. 좀 지금 가격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까 그 녹색 선 봤어요. 예. 네, 요거 아까 공개하시고 내일 아침 오늘 저녁에 가시다가 그 복면 이렇게 씌워가지고 누가 납치하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대비를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4,900원에 손절가 4,700원 지키면서 비중 20% 더 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약품을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셨었고 금호타이어도 역시 20% 정도 매수하고 싶다. 서원인텍은요? 네, 개인적으로 매수하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시초가에. 예, 너무 올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수용 씨와 잠시 포트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먼저 김수용 씨의 최종 완성된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용 씨의 완성본이 나가고 있습니다. SL 지금 뭐 효자 종목 중에 효자 종목이죠. 13% 이상 내는 SL에 막 진입했는데 2% 이상 수익 내는 삼성증권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20% 정도 매수하고 싶다고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무조건 잡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승환 전문가의 추천주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에는 확실히 포트에 들어는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장우 씨 포트를 한번 볼까요? 자, 장우 씨 포트폴리오에 훨씬 더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동화약품이 추가 매수가 돼서 기존 20에 추가 매수 20%까지 된다면 40% 비중이 될 테고요. CJ&M 20%, 대동공업도 20%,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오늘 또 새롭게 20% 진입했습니다. S1은 어디 갔냐고요? 져서 김수혁 씨가 매도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화약품 8% 이상 수익 나고 있지만 추가 매수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호타이어는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다 잡힌다면 박준남 전문가의 종목이 무려 3개나 들어갈 수 있게 됐네요.
네, 주식 배틀 1억쇼 내일의 수익률은 어떨지 여러분 저와 함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살펴드리는 종목상담 김앤장 코너 시작할 텐데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종목상담과 관련해서는요. 종목에 관련된 정보들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받고 싶은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God knows I'm tough. I am tough. He knows. I am toug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김수용 씨의 김, 장우 씨의 장을 따서 만든 코너 종목상담 김앤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전화나 문자로 모두 참여 가능한데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종목상담 신청 김수용 씨 혹은 장우 씨 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팀 원하세요? 네, 김수용 씨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용 씨? 네, 믿고 찾는 김수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전자 네. 매수가가 네. 8만 3천을 매수했거든요. 8만 3천 원에?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내려가서 네. 걱정이 많고요. 오늘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걱정이 많은데 손절가는 얼마나... 할 것이며 목표가는 얼마까지 갈 건가 좀 알고 싶어요. 네, 비중이 몇 퍼센트세요? 비중 40%. 아, 40%인데. 예.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LG전자 네. 매수하실 때 네.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셨나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셨나요? 원래는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네.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매수할 때 네. 막 9만 3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이게 최고 찍은 것 같아요, 그때가. 아, 못 팔고 지금 빠지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내봤을 때 네. 아니, 못 팔고 빠진 게 아니라 네. 8만 3천 원까지 내려올래 그때 샀지요. 아, 9만 원을 찍고 내려올 때 사셨구나. 예, 예, 예. 네, 제가 얘기할 듯이 내려올 때는 사지 마세요, 주식을. 아. 예. 내리막길에 차가 이렇게 가면은 속도가 더 붙죠. 예. 그것처럼 올라가는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기가 쉽기 때문에 예.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종목은 사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8만 3천 원대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뭐 손절치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예. 저 그리고 LG 전자라는 게 뭐 이제 없어질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유가 되신다라면은 조금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예, 자금은 여유는 있어요. 여유가 만약에 되신다라면 이거는 예. 조금 손절하지 예. 마시고 좀 중기적인 예. 관점으로 가져가 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휴대폰 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데 예. 예전에는 많이 따라갔지만 최근에 와서 많이 뒤처지고 있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요새 이제 출시가 계속해서 되고 있긴 한데 예. 그 사후에 뭐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삼성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줍니까? 삼성전자는 정반대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뭐 LG전자 쪽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지기는 했지만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손절을 예. 치시기보다는 더욱더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비중이 지금 40%시니까 더 늘리지는 마시고
예. 오히려 이 비중을 유지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플러스권에 왔을 때 이제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거는 다른 이제 종목에 좀 접근을 해서 이제 수익을 조금씩 쌓아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손절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일단은 이제 기간 자체는 뭐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을 할 가능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 3분기 정도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신제품들이 출시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제품이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지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나올 이제 신제품이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시리즈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해외 쪽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5위 정도가 되고 있어요. LG전자가. 예. 이 부분도 많이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한 3분기 정도까지만 가져가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익권에서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때는 뭐 그 제가 매선 가격 정도는 될 것 같을까요? 이번에 뭐 신제품이 좋다라면은 뭐 그 이상 뭐 9만 원대 이상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매수가 왔다고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 기다린 만큼 수익은 또 보셔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9만 원대 정도에서 목표가로 잡고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그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데요. 네. 현대차를 지금 제가 비중을 한 50% 갖고 있는데 네. 지금 현대차를 여유자금 가지고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현금 유지를 하고 계세요. 아. 네.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예. 현대차는 뭐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시잖아요. 예, 아니에요. 네. 그 조금 더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단가만 높아져서 오히려 손해로 또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냥 현금 지금 유지를 하시고 계시다가 또 새로운 종목, 저희 방송 보면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순자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아, LG전자 중장기로 조금 더 갖고 계셔보십시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창우 씨. 네. 이지. 59,800원의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 참 포항제철과 뗄래뗄 수 없는 회사인데요. 예. 네, 참 이 총 아니 대선 때만 되면 어김없이 네. 고개를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지 하면 뭐 박지만 그렇죠. 씨가 대주주를 했는데 네. 예.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빠져 나오세요. 네. 예, 지금 59,800원이니까 지금 59,500원이네요. 예, 빠져 나오시고 이미 지금 이지가 지금 우리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주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다 반영이 되는 거. 여러분들 기회 갔을 때는 지으러 난 모든 게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꼭 예, 지금 언론 플레이. 예, 언론 플레이에서 이게 뭐 더 이상 모멘텀이 없잖아요, 대선. 네. 박근혜 씨, 우리 박근혜 씨 그 대선 안 나온다는 거 모르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예. 아니, 대선 출마하시겠죠. 아, 예. 예, 그렇죠. 대선 출마하시겠죠. 이번에 또 이렇게 당에서도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 지금 매수가 근처니까요. 이거 나오셔가지고 이런 주식 하지 마시고 이런 주식 해가지고 돈 못 벌어요. 개인들. 예. 몇 번 흔들어버리면 이거 1, 20%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5만 5천 원에서 잡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 잠깐만요. 예, 빨리 말씀. 지금 이걸 앞전에 보이시죠? 이게 121선 라인인데 예, 이게 6개월짜리 121선이에요. 이 근처에서 잡으시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리면 잘못하면 5만 2천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 테마주고 재료주니까 이건 뭐 기업에 들어가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주들은. 뭐 기업으로 보면 성장성이 있어야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거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근처니까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이런 주식들 있죠. 잠깐 차트를 보세요. 예. 이럴 때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예. 이렇게 거래랑 동반하면서. 네. 예. 이럴 때 들어갑시다. 이럴 때 들어가 이런 거 다 먹고, 그러죠. 이럴 때 끝물 타가지고, 예. 손실 보지 마시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빠져나올 예. 생각을 하라는 이지 상담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목소리가 밝으신데. 김수영 씨, 장 씨 나와 있습니다. 어느 팀 예, 상담 받고 싶으세요? 김수영 씨. 네, 네 말이 좋으시겠어요, 김수영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저는 호남 석유 20% 27만 9천 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 지금 뭐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 근데 그거 장기 보유해도 될까? 그 한번 네. 상담 좀 하려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유가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빠질 때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장기보다는 조금 사고팔고가 가능하신다라면, 일단 이번에 예. 한 30만원, 31만원대 정도에 예. 한번 이제 이익을 좀 실현하셨다가, 아. 이제 주가가 한 33, 4만원대 보시면 횡보하다가 주가 급락을 한번 했었죠. 네. 이 부분 때 다시 왔을 때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급반등을 했는데 정유학주들이 급반등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급락했던 이유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네.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거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제 중국에서 나올 이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과 달리 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서 중기로 갖고 가시기보다는 그냥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이익을 한번 실현하셨다가 다시 한번 재차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마워요. 네. 그래, 호남석유는 좀 단기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역시 문자 한번 가볼까요? 장홍 씨? 네, 문자는 장홍이죠. 네. 자, 장홍님, 주식 천환님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29만 3천 원에 15% 좀 더 잘 가는 금호타이어로 교체 매매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제발. 제발 상담 부탁이요 하셨습니다. 예, 제발 상담 또 해드려야죠. 네. 애같하게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마 29만 3천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손실이네요 일단. 그렇죠. 일단 저기 앞전에 중공업을 제가 또 상담을 했었죠. 예, 중공업을 상당히 큰 시세를 한번 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현대중공업. 네. 예, 아시죠?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대중공업 엄청나죠. 거품 빠지고. 예, 거품 빠졌죠. 거품 빠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단기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면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일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일봉으로 보면 이미 지금, 예, 이미 꺾였어요. 주식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보시고 이게 꺾였는지, 꺾이면 이게 대세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추세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봉을 보시죠? 주봉도 이미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21선 빨간선 뭐 생명선이라고 예, 이 생명선 이탈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렇죠. 무덤 가는 예, 거죠. 그냥 이런 주식은 현대중공업이 우량주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현대중공업 우량주인데 뭐 이 탄력성은 이미 잃었으니까 이미 이거 살아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호타이어를 바로 이걸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금호타이어를 매수하실 거면 이 방송을 꾸준히 또 들으셨나 봐요. 들으셨으면 분할로 바로 내일 시장가로 또 이렇게 바로 막 이렇게 저기 물량 챙겨버리지 마시고 분할로 해서 적당해서 좀 사서 단가를 적당히 이렇게 평균가를 맞추십시오. 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현대중공업의 추가 매수보다는 분할로 금호타이어를 한번 사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상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전화 연결을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전화 연결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주 밝은 목소리신데 김수영 씨, 장우 씨 누구 원하세요? 김수영 씨요. 그렇죠. 네, 좋으시겠어요. 예, 전화 담당 김수영 씨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톤이 크세요. 반갑습니다. 네, 톤이 높으셔서 같이 따라하기는 힘드네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웅진에너지 예, 장기적으로 보고 8,500원 60% 했는데요. 예. 80점을 놓쳐갖고 저는 11,000원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예. 네, 웅진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살 때 좀 높게 사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횡보를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갖고 계시면 예. 만 원대까지는 올 것 같아요. 8,500까지 오겠습니까? 얼마요? 저는 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아, 저도 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그동안 예. 이제 막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구조조정에 나섰던 부분들이 살짝 예. 이슈화가 좀 되고 있었죠. 있고요. 예. 예전에 이제 웅진코의 매각 소식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횡보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이 종목이 빠질 종목이었으면 이미 빠졌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내일도 네. 뭐 종지수는 내리는데도 더 이상 6,600원을 이탈을 안 해가고 들고 네.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기다리시는 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예. 못해도 이전 고점이 9,400원대니까 예. 일단 1차적으로 9,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한번 잡으시고 예. 여기 구간대에서 이게 장대 양봉을 그면서 뭐 돌파를 한다라면은 뭐 예. 만 원대까지도 2차적으로 갖고 갇혀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고요. 네. 올라가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게 좋습니까? 거래량이 없는 게 좋습니까? 없이 올라가는 게 좋죠. 올라가다가 터지면 파세요. 아 그래요. 한 9,500원대는 오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예. 안 움직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우,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가지고 나중에 수익 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언제쯤 팔까요? 이렇게 전화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다시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전문이 될 것 같아요. 장욱 씨? 네, 후성. 6,250원에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습니다. 50%. 네.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합니다. 후성 어떻습니까? 예, 후성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죠. 예, 에어컨 냉매 또 제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를 일단 크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저기 후성을 보시면 이게 나름대로 한 300%를 낸 종목이에요. 예, 큰 상승이 있었죠. 큰 상승이 있었고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6,200원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이게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2014년도까지 2차 전지 관련이나 에어컨 그 냉매 쪽에는 실적은 좋아요. 회사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마 이게 저기 관심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시세를 냈으니까 지금 일봉에서도 지금 위험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예, 주봉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일단 꺾였어요. 일단 주식이 차트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이 높이 있냐, 낮게 있냐. 그리고 그 주식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후성 같은 종목이 2012년, 13년, 14년 좋아요, 실적. 다 좋아요. 단기 순이익, 매출액 다 좋죠. 왜 2차 전지 관련 주고 또 꾸준한, 저기, 매출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주가는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트를 보면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무조건 주식은 내려가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 그러다 보면 한 3년, 4년 가게 됩니다. 예? 운영하시는 분들이 단기로 돌아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실적만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시장도 있고 차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기 손절가를 정해드릴게요. 손절가와 목표가. 지금 좀 물리셨으니까 6,100원을 이탈하시면 오늘 예, 6,100원을 지금 가까이 지지를 하고 있네요. 예, 6,100원을 저기 예, 6,100원대를 지지를 하시면 아마 6,500원대에서 6,500원대를 돌파하시면 분할로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고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6,100원을 이탈을 하면은 저기 정리를 하십시오. 가감하게.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후성 6,100원, 6,500원 참고해서 매매하십시오. 시험왕에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칩니다만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 전문가분들의 온라인 방송이 있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 비단 출연하셨던 두 분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스트라이크에 나오시는 모든 전문가 방송이 있는데요. 설균재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네모박스 배너 클릭하셔도 무료 온라인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직접 활용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가능하고 또한 무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 고승환 박준남 전문가 그리고 김수영 장우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늘장 위한 전략 코칭이 필요할 텐데 더 깊이 있는 말씀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2부를요.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특별한 강의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